지금 만나는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각되고 있나요? 아, 하나의 그림이 여러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분에게는 두 사람의 옆 얼굴,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의 꽃병. 무엇이 진실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면서 인간의 문제를 신체의 중심에 두고 자신의 철학의 세계를 펼쳐나갔던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 바로 모리스 메를로 뽕띠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쉽고 간결한 현대 철학에서 다룰 인물은 모리스 메를로 뽕띠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현상학에 있어서는 그의 독창적인 철학 세계가 많은 분에게,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철학자죠. 자, 오늘은 이 사람의 뭐 생애, 삶 이런 거는 좀 빼고 간결하게 가야 되니까 어차피 이제 그의 철학 세계가 사실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곧바로 그의 철학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할까요? 출발! 자, 모리스 메를로 뽕띠를 이해하려면 앞에 몇 가지 전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전제된 내용들을 먼저 알고 메를로 뽕띠를 만나야지만 그가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에드문드 후설에서부터 이제 다뤄지는 현상학적 문제입니다.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제가 쉽게 풀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문제 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존재 잘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신체의 영역을 갖고 있죠. 몸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몸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영역과 생각을 하는 이 정신 영역 있죠. 그렇죠? 굉장히 다른 성질 아닐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념이라 그러죠. 이런 정신 영역들, 영혼이라고도 하고 이런 거는 어디에 존재하죠? 응? 그러고 보니까 얘가 어디 있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신체라고 하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만지면 돼요. 너 어딨니? 하면 제가 이제 그 너를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손을 딱 잡든지 어깨를 딱 잡든지, 그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 있는 거죠. 정신의 영역은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정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두 영역, 심신이원론이란 심,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정신 영역들, 그리고 신, 물질 영역이죠. 신체가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 영역들, 이게 이원론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룰 때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인간의 정신 영역과 이 신체 영역이 송과선이라고 하는 특정한 신체 부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 접점, 연결되고 있다, 이런 가설을 내세운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재밌는 내용일 뿐 뭐 수준 높은 주장은 아니죠. 어쨌든 다른 두 성질의 실체, 즉 신체와 심리적인 영역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 문제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가설도 등장한 것인데요. 이후의 철학 세계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깊게 다뤄져 왔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 심신이원론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지? 너무 바보 같은 질문 같아 보이죠? 하지만 철학에서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거 어떻게 알아? 당신 거기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인다. 제가 만질 수 있잖아요. 만진다. 보인다. 만진다. 해서 이제 당신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확증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지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각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지각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각이라는 건 신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대상을 파악한다는 게 지각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내가 당신을 지각했잖아요. 눈으로 지각하든, 신체 감각 중에 눈, 또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든, 그렇다고 뭐 사람을 이렇게 맛볼 수는 없으니까, 예, 이런 신체 감각들을 통해서 포착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데카르트는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연 신체의 감각 기관이 진실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왜냐면 빨대 있잖아요, 스트로. 이게 그 이 물병에 담겨 있을 때 여러분들 굴절 현상 아시죠? 빛에 의해서 그 물병에 담긴 스트로는 어떻게 이렇게 휘어져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데카르트는 어떻게 보면 좀 웃긴데 이런 문제 고민하는 사람들 좀 철학 처음 만나는 분들은 좀 재미있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감각이 진실을 못 보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빨대는 딱 직선인데 물병 속에서 휘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시각이 진실을 못 보고 왜곡된 걸 보고 있는 거죠.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 따라서 당신을 만질 수 있다고, 당신을 보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진실, 그 진리를 우리 이 시지각, 이 신체 감각기관이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따라서 데카르트는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지?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그 사람의 그 고민 과정, 그 의식작용, 그 생각하고 있는 나, 내가 있으니까 생각도 하겠지. 내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연구에 들어가겠지. 내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생각도 못할 것이며 생각을 못하니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고민할 수 없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나. 그게 사실은 진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데카르트의 이러한 주장은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신체적 영역보다는 심리적 영역, 정신적 영역, 심신이원론에서요, 이 심적인 영역, 여기가 쉽게 말하면 신체적인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 무게의 중심을 여기다 두고 이걸 더 중요하게 봤다. 이런 어떤 흐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은 인간의 신체를 안 좋게 보는 전통이 사실 있었어요. 플라톤에서부터 쭉 있어 왔는데 인간의 신체는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별로 못 돼. 쓸모없는 거. 안타깝게도 정신이 맑으면 그걸 딱 받아들여서 외부의 대상을 이해하고 진실을 포착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정신, 심리적인 거, 영혼의 영역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전통이 있어 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만날 우리 모리스 메릴로 봉띠 완전히 이런 서양 철학적 전통을 뒤집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현상 얘기하겠습니다. 현상학을 설명을 할 때 많은 내용들을 설명해야 하지만 오늘 쉽고 간결한 컨셉에 맞춰야 되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에드문드 후솔리에서 이제 이 철학 사조가 시작이 되었다. 되게 이제 보고 있고 특히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의 지향성이란 개념입니다. 자, 의식의 지향성이란 무엇인가? 의식이 가만히 있질 않고 늘 어떻게 한다? 어떤 것을 향해서 지향해 나아간다 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좀 내용이 어렵고 딱딱하죠?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눈을 좀 감아 보세요. 혼자 있는 방에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비워보세요. 명상하는 시간인가요 갑자기? 네,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고 방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방처럼 여러분의 의식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안 될걸요? 계속 다른 게 떠오를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영화 배우의 얼굴이 막 갑자기 떠오른다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맛있는 음식이 떠오른다든지 계속해서 이게 나타날 겁니다. 의식은 늘 그 자체로서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외부의 대상을 향해서 지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현상이고 이 의식의 특성을 포착해가지고 철학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했던 게 현상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것만 좀 짚고 갈게요. 의식의 지향성 이걸 에드먼드 후솔이 이제 그 알아내가지고 현상학에서 사용했다고 설명하는 여러 철학 뭐 해설 방송이나 또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많은데 전부 잘못된 겁니다. 비전공자들이거나 뭔가 공부를 잘못하신 분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지식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철학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것부터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브렌타노라는 인물이 이거를 사실은 포착한 것이고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건 중세 철학 때부터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부터 이제 뭔가 잘못 설명하는 채널들이 많아가지고 문제인데 꼭 여러분들 바로 잡아놓고 다음 기회에 제가 이것도 특강으로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아 그렇구나 그 전부터 있던 거를 에드워드 후설이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쨌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어쨌든 의식의 지향성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물려받은 우리 장폴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식은 항상 외부를 향해서 지향한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야 하면서도 그 의식 그 자체는 무엇인가를 놓고 봤을 때 의식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자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 그 자체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봤습니다. 텅 비어 있고 그것이 그러니까 왜 방이 텅 비어 있어요? 어떡하죠 여러분들? 물건을 집어넣죠.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못 들어오잖아.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작동 메커니즘의 그 틀은 비어져 있고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외부의 대상을 지향해 가지고 포착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텅 빈 존재로서의 인간을 장폴 사르트르가 이해해 나아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자유라는 개념하고 맞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 자신의 독창적인 실존주의가 펼쳐져 나가는 것인데 그건 뭐 다음에 장폴 사르트르 따로 우리가 또 존재와 무라고 하는 그의 대표 저서를 놓고 설명하면 되니까 그렇게 우선 이해하시면 되는데 메를로퐁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원래 둘이 친구예요. 굉장히 친했고 함께 활동했던 사람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메를로퐁띠는 사르트르의 견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제 다른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간의 의식이 텅 비어 있는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객관 사물을 갖다가 포착하고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리야? 인간은 늘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충만한 존재야.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메를로퐁띠 한번 만나볼까요? 자, 모리스 메를로퐁띠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양 철학에서 신체의 문제를 중심에 뒀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신체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등장하나 한번 보십시오.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의 외부의 객관 사물을 어떻게 인간이 인식하는가 이 문제에서 깊게 연구하고 이게 이제 자신의 이론을 펼쳐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신 이원론에서 보자면 전부 정신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체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안 나와요. 모리스 메를로퐁띠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외부의 객관 사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용해갖고 이해해 나아갈 때, 아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신체의 감각기관이 진실을 보정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빨대 같은 경우 굴절되니까 감각을 통해서 보는 건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가지고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며. 그래가지고 정신 영역, 맑고 아름답고 깨끗한 하나의 고정된 이성적인 의식의 영역만 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인간의 물질적인 존재까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한의 근거로 삼으려고 들었잖아요. 근데 메를로퐁띠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이 외부의 대상을 다 어떻게 이해하죠? 어떻게 일단 받아들이나요? 그건 싫든 좋든 그 중심에 신체라는 필터링이 있다는 거죠. 시지각, 그리고 후각, 그리고 촉각, 미각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을 지각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리냐는 거죠. 그래서 신체를 드디어 서양 철학사의 중심에 내세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메를로퐁띠는 이 신체와 의식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치 뭐 의식은 신체하고 관계없이 붕붕 날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철저히 신체 속에 깃들여져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예를 좀 들어보자면 그림을 좀 한번 만나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게요. 지금 보는 그림은 여러분들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하나의 소실점을 중심에 두고 그려진 뭐라 그럴까? 굉장히 수학적인 그림입니다. 르네상스식의 그림은 하나의 포컬 포인트, 소실점을 중심에 두고 모든 공간을 수학적으로 재구성해서 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식으로 공간 구성을 딱 해놓은 게 얼핏 보기에는 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진실을 표현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거는 메를로퐁띠가 볼 때 가짜라는 겁니다. 왜요? 이건 신체가 지각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신체의 한 지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눈이 현재 세상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지각합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 눈이 그렇게 수학적으로 지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눈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 구성물 중에 하나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물질적인 게 느껴지죠. 뭔가 다닥다닥 물감이 그려져 가지고 물질 덩어리 같이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 여러분들 딱 보실 때 이 그림 난 별론데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와 난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좋은데 하는 분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띠에르라 그래서 이런 그 질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그림들 이런 그 질감이 느껴지는 그림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눈으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건 눈으로 감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존의 관점을 뒤집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촉각적인 게 지금 이 그림에서 느껴지잖아요. 울퉁불퉁한 거는 뭔가 튀어나온 것 같고 만져질 것 같은 이 촉각적인 영역이 동시에 느껴지잖아요.
모리스 메를로 뽕띠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감상 요소가 되고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인가? 이거는 신체가 여러 지각 작용을 일으키는 감각 기관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림 본다고 해서 눈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공에 눈이 하나 붕 떠 있고 소실점이라는 가상의 세계에 점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쭉 공간 구성을 해놓은 걸 느끼면서 이해한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눈은 신체의 한 영역으로서 작동하는 하나의 지각 현상을 일으키는 영역이잖아요. 아까 같은 그 그림은 신체가 통합적으로 그 그림을 이해하는 거지 눈만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원근법적으로 그렸던 르네상스 그림 같은 경우는 눈이 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눈만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전제 속에서 그려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플라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었냐면 영원불멸하고 상주불멸한 진리의 세계가 있어서 그 진리를 인간이 추구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세상도 이해해야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현실을 보면서 진리를 이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당신의 마음이 지금 슬프다고 해서 당신의 지금 기분이 좋다고 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바뀌나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삼각형의 내각의 값을 구하는 공식과 그 공식에 따른 결과값은 영원불멸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영원불멸할 것이요? 몇천 년 후에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데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진리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완전한 인간의 심리 상태 이런 게 무슨 진리야. 그거는 이런 늘 영원한 기하학적으로 진리처럼 진리인 것이죠. 늘 영원한 그 세계의 하나의 모방일 뿐이야 라고 주장했던 게 플라톤이라고 한다면 모리스 메를뽕띠는 그런 서양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몇천 년간 연결되어 왔던 흘러왔던 서양 철학적 전통을 뒤집었고 신체가 중심이며 몸이 중요한 것이야. 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여기에 작동하는 이 불완전의 배는 이 시지각, 촉각 이런 작동 메커니즘이 세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렇게 이해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우리 인간에 대한 진실한 이해인 것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리스 메를로 뽕띠 철학의 기본 특징이자 근간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모리스 메를로 뽕띠는 신체의 우위를 앞에 내세워서 지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지각의 현상이라는 책 제목도 나온 거잖아요. 인식,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작동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지 정신적 영역으로만 관념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인식론적인 걸 철폐하고 지각의 세상으로, 그러니까 신체, 지각이라는 건 신체 감각기관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각을 우위에 두면서 신체를 통해서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굴절되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이해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가지고 자신의 철학적 세계를 펼쳐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리스 메를로 뽕띠의 철학 세계 만나보았는데 어땠나요? 좀 어려웠나요? 메를로 뽕띠의 이제 그 철학의 심화된 내용들을 만나려면 뭐 사례 존재론이라든지 실제론과 감정론의 중간적 위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런 거 다음에 또 한번 특강으로 만나보자고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메를로 뽕띠의 철학이 철학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고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과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잘 봐두시고 뽕띠의 철학세계의 기본적 특징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부터가 또 쉬워지게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리스 메를로 뽕띠의 깊은 철학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데 성공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